손 흔들기도 되는구나. 아이, 저 ES 사양 사양사양 하이 헬로 헬로 안녕 오. 사실 2시쯤 하려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원래 2시 하려 했었는데 제가 1시부터 기다렸거든요 이거 하려고 근데 시간이 너무 안 가. 30분 기다렸는데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빨리 켰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Oh my god. 오랜만이지. 진짜 오랜만이죠. 막 그리고 이번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에 시험 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시험 기간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몇 시냐? 한지 38분 이렇게 늦은 새벽에 이제 알람을 뜨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한번 그냥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물 오늘은 물 대신 식혜를 떠왔어요. 뭐냐 여기 근처 사시 뭐 위층에 사시는 분인가? 다음 주에 봉사 들어간다고 식혜와 떡을 주셨는데. 런쥔이 형이 이제 맞이해 드렸는데 되게 친절하셨다고. 오늘 뭐 했어? 오늘 진짜 일찍 아침에 이건 말해도 되지 않나? 그냥 연습했어요. 연습했고 뭐 연말이니까 당연히 뭐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겠다. 우리 옆집은 공지도 안 해주고 들을 바가. 공지도 안 해주고 들을 바가. 와. 근데 이거 은근히가 아닌가? 되게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옛날에 전 집에서, 그러니까 전 숙소에서, 와, 진짜 아침 7, 8시만 되면 들을 박는 그 집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전날 스케줄 늦게 끝나고 딱 들어오고 아 진짜 딱 완전 꿀잠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는데 7시 막 우웅 누르륵 하니까 와 진짜 베개로 귀 막고 잤어요. 소주 하하 딥보이 딥보이스 이렇게 제가 느낀 건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땐 저도 그냥 이렇게 말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제가 톤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떤 분이 내 보이스라 적어주셔가지고 You're not sleeping. 조금? 근데 이 정도는 뭐 저에게는 조금 늦은 밤이죠. 새벽이 아니라. 파이팅! 파이팅! 화요일 시험이니까
이틀 남았네 준비한 시간이. 와 그럼 이 주말도 제대로 편히 보시겠다. 만약에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면 정말 진짜 파이팅입니다. 네. 시험. 1년이 시험이 되게 많으니까 항상 정말 마음고생 많을 것 같아요. 아. 아유 귀엽다고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귀여운 것 자체가 저는 동물들 정말 요즘 좀 영상을 많이 보는데 동물들 정말 귀엽다는데 사람한테 귀엽다고 느낄 수도 있구나 약간 뭐 가끔 멤버 형들도 그냥 뭔가 조금 말실수나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거 느낀 적은 있지만 뭔가 딱 사람이 정말 귀엽다는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성은 고3 된다 내년에 에휴 왜죠? 에휴 고3이니까 너 두 살 어리구나 오늘 불타는 토요일인데 언제쯤 잘 거예요? 저 그러게요. 근데 오늘 잠을 제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너무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게다가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 도심이 끝나고 와서 조금 잤어요. 오후에 저 원래 뭐 낮잠이나 밤 아니면 잠을 안 자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자서 한 4시? 5시? 그쯤 잘 것 같아요. 항상 뭐 누나 내년에 28 된다. 와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제 라이브를 딱 키운 이유도 네 박수 앞으로 롱런하자. 감사합니다. 롱런하자. 최고의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단체 방에도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MMA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처음 받는 상이기도 하고 네 그것도 맞고 참석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되게 투표 막 해주시려 저희 상 받게 해주시려 투표 엄청 많이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드리밍 네 드리밍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저희도 솔직히 이번에 그 트랙 비디오 네, NCT 2021 드림으로 트랙 비디오를 이제 찍고 나왔잖아요 드림이라고 근데 그 노래 자체가 딱 그 데모를 들었을 때도 가이드를 들었을 때도 와 진짜 뭔가 우리가 했던 게 아니다 뭔가 색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일단 아 약간 우리 색이랑 잘 맞나? 그러니까 우리랑 잘 맞나? 이런 생각부터 했었는데 그냥 그 준비할수록 뭔가 이러면서 그냥 좀 더 늘려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드리밍 인도네시아는 현재 오후 11시 45분입니다 아빠까발 이건 그리고 진짜 엄청난 그냥 정말 엄청난 개인적인 TMI인데 이제 제가 이제 모바일 게임을 이제 자주 하니까 가끔씩 자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진짜 착한 인도네시아 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저랑 약간 그분은 당연히 제가 누군지 모르고 게임 닉네임으로 쓰니까 되게 엄청 착해요. 뭐지? 단어도 알려줬는데 뭐였지? 까먹었다. 빨까발 지성이 안녕하세요. 지성이 NCT 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야? 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 아직 공개가 안 되는데 뭐냐 NCT 유곡이에요. 그 타이틀이 아니라 수록곡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스포를 하자면 되게 리드미컬하고 랩이 엄청 위주인 곡인데 아주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노래가 난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되게 자주 들을 것 같아요. 헬로 사야. 맞아. 네, 오늘 12월 5일 맞죠? 아, 맞아요. 저희 어머니 생신입니다. 생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웃기지는데 아니 어떻게 기억을 했어요? 내가 그런 걸 말한 적이 있나? 어? 내가 말한 적이 있나 보다. 내가 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걸 좀 보여줘야겠네요. 신기하다. 큐티. 아, 리스네스 이야기를 했었구나. 아이고. 작년에, 오래됐네. 작년에 말했, 와, 작년에 말한 걸 기억하고 계시다니. 그리고, 뭐, 원래 알았지만,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막 좋지 않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막 집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억력이 좀 부족할까 좀 떨어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제노 형이랑 런쥔 형이랑 밥 먹을 때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같이 먹는데 요즘은 근데 형들이 많이 안 먹네. 아 맞아요. 요즘 최근에 이제 재민이 형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뭐였지? 재민이 형은 아니야 너 애들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그런 말을 내가 했었나 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재민이 형이랑도 있었고 해가지고 정말 요즘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력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은 내 생일이야. 오 혹시 저거 내 엄마 아니겠죠? 계정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 시간이 몇 시야? 1시 50분 1시 50분입니다 AM
Te amo. Te amo. 2021년도 끝나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있냐고요? 근데 저는 2021년에 되게 해보고 싶은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목표를 초반에 다 잃어가지고 상반기 갑자기 후루룩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 딱히 없는데 뭔가 막 더 잘하고 싶고 뭐 그런 거는 그냥 목표라 안 칠게요. 그런 걸 제외하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여행도 못 가니까 지금. 연말 무대를 잘하자. 연말 무대를 좀 잘하자. 네, 정말 오랜만이니까. 네, 그거 딱 하나 있네요. 베이비. 베이. 응? Give me your money. 안 돼요. 뭐지? 배고프지 않니? 좀 배고프네요. 아까 전에 근데 그 햄버거 먹어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그리고 식혜를 500ml를 아까 전에 한 개 마셨고 지금 뭐 이렇게 먹는 거니까 오늘 종 식혜를 1리터를 먹을 예정이어서 잘 때 듣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아, 저작권 걱정 없이 정말 좋다. 그리고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가지고 아주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 일단 틀어주기 전에 저는 잘 때 슬프지만 막 높은 곡 있잖아요. 그 곡을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잠 자는 노래는 느리고 낮고 그런 곡이 잠에 잘 오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가사도 슬픈 거면 좀 잠이 더 안 오지 않나 해서 가사의 뜻을 잘 이해 못하는 영어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노래 무한도전 보다가 되게 좋은 노래가 떠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야겠다. 텔레파시 특집이었나? 네. 그거 보다가 딱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워낙 유명한 노래여가지고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닌가? 이런 곡인데 지금 인스타의 음질 상태를 잘 몰라가지고 네 그냥 더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런 곡을 들어요. 듣기 좀 슬퍼요. 아, 슬픈가요? 내가 슬픈 거 안 듣는다 했는데 슬픈 거를 들었구나. 근데 나만 그런가? 그 잘 때 그 뭐 잠이 오는 잠을 오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 뭔가 잘 때 음악을 들으면 난 오히려 잠이 안 자지던데. 그래가지고 항상 노래를 듣고 잠이 올 이제 뭔가 아 잠이 온다 싶으면 저 음악을 꺼요. 네. 그렇습니다. Sing a song, please.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하이 앤디, 난 잘 때 핫소스 들어. 와, 그럼 와 이게 아니, 아니 뭐 개인의 자유지만, 만약에 내가 잘 자기 전에 핫소스가 나온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와 너무 힘들 것 같아. 끔찍하다. 좀 식혜를 한 입. 지성아,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일나 기어줘서 고마워. 오, 힘든 일. 아, 주말에 힘든 일 있으면 조금 억울하겠다. 방금 약간 ASMR이었나요? 아니 너무 조용해가지고 지금 뭐 제 숨소리까지 들리니까. 아, 이 다른 외국분 외국 시즌의 댓글도 좀 읽고 싶지만, 아니 소리 나는데 읽어볼까요? 아, 인도네시아 말인가? 말라 ASMR 미니엄디야 맞나? 옛날 같았으면은 지금 10시 전에 10시 이후에는 뭐 못하니까 이것도 못했겠지. 오늘은 잘 지냈네. 오늘 뭐 너무 네,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What do you know about Brazil? Brazil 아 완전 뭐 저 브라질은 일단 너무 유명한 나라니까 브라질은 무조건 딱 브라질 하면 저는 일단 축구가 생각납니다. 아무래도 축구도 좋아하지만 축구를 만약에 내가 안 좋아했더라도 브라질 하면 축구인 것 같아요. 축구 대박이죠 뭐. 브라질 월드컵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지 브라질 배경으로 한 영화가 되게 정말 재밌는 영화가 많으니까 막 옛날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리오였나? 되게 재밌는 새 애니메이션 있었는데, 아, 그거 진짜 되게 재밌었는데, 그게 아마 배경이 브라질이었을 거예요. 틀리나? 아, 근데 틀리면 죄송하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최근에 뭐 하세요? 시험도 있고, 뭐 직장인분들은 계속 회사 다니고 계실 거고. 근데 그런 거 말고 뭔가 취미생활이나 그런 거 하는 거 있나요? 시험 공부, 시험 공부, 과제에 치여 서로. 오, 지성 쉬는 거 있지만, 오, 감사합니다. 네일 아트 취미로 하고 있어. 우와, 재밌겠다. 지금 라면을 먹는 것은 위대한 지성 압니다. 오호. 지성아 끝나면 이 계정에 저장해줘. 다음에 또 듣고 싶어. 이거 제가 꼭 해드릴게요. 아니, 제가 두번 지금 아마 인스타 보이스를, 이거 말고 두세 번 정도 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끝날 때, 예, 잘못 눌러가지고. 꼭 진짜 오늘은 기억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지성이 아빠 가발. 근데 되게 엄청 늦은 시간인데 다들 안 주무시네. 어떤 분이 고민 상담을. 꿈이는데 그 꿈에 올인해야 할까? 아니면 공부도 같이 해야 할까? 와, 진짜 어떤 꿈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진짜 어떤 꿈인지 궁금하다. 그게 뭔지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정말 이건 진짜 고민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함부로 말하기도 뭐하지만, 공부는 딱 해야 될 만큼만 하고, 네, 저는 저라면 꿈에 올인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그냥 병행하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어렵다, 참. 근데 진짜 제가 만약에 공부도 같이 했던 뭐 했고 같이 병행했던 사람이라면, 공부와 꿈 그런 거를 같이 해가지고 딱 뭔가 딱 자리를 잡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정말 딱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공부가 연습이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약간 되게, 예, 저는 진짜 운이 너무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제가 말을 못 해드리겠네요. 죄송해요. 근데 뭔가 꿈이 있다는 자체가 성공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제가 지금은 뭐 보이스로 하지만 다음에는 그냥 뭐 준비가 안된 상태지만 봤는데 그냥 요즘 피부가 좀 좋아졌더라고요. 물을 진짜 요즘 최근에 진짜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보이는 그냥 인스타 라이브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지? NCT 저 진짜 팬인데 근데 태연 언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태연 선배님을 뵌지 정말 오래돼가지고 듣콘 가고 싶다. 와, 근데 요즘 또, 조심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끝나냐. 고정도 할수 있구나. 저 시도 좀 잠깐 해볼게요. 고정을 하고, 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되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졸려. 나 들으면서 잘게. 진짜 좋아요. 어차피 저는 여기서 뭐 시끄럽게 안할 거니까. 밤에 하는, 새벽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잠잘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가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하이. Let's sleep. Baby, 지성 키 요워 키 요워. 거기 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약간요, 약간 기다리고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좀아 이게 연말인데 또 이제 막 차로 이동 많이 하는데 눈 오고 해서 막히면 또막 내가 좀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좀더 늦게 퇴근하고 막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아좀덜 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뭔가 분위기로 봤을 땐좀 예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내리고 있어요. 근데 첫눈이 왔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도 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 you want to be a unicorn? 아니요. unicorn.
나 유니콘. 오호. 높. 헬로 프롬 타일랜드. 사우디캅. 사우디캅. 아, 텐영 안본지 오래됐다. 실시간 버블이요.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하면서 되게 신기하네. 근데 나는 되게 신기한 게 뭔가 아닌가? 조금 갑작스럽게 올 때가 되게 더 좋지 않나. 뭔가 딱 예고를 하고 하는 것보다 아닌가요? 혹시 그럼 이 라이브를 듣고 계신 분들은 혹시 그 답장을 붕어빵으로 한 개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요. 안 해주셔도 되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붕어빵. 어제 또 아빠가 붕어빵을 어젠가 엊그젠가 붕어빵을 사다 주셨는데 몇 원이었지? 한 8개 먹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니 댓글 여기 말고 혹시 네, 버블에다가 우리는 신곡지성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아니, 헐, 아니, 어떡해. 다 붕어빵이네? 몇몇 분은 엥? 이런 느낌 있을 줄 알았는데. 마라탕. 네, 마라탕도 좋아하죠. 이런 네, 오늘은 되게 탑10 축하한다는 말 엄청 많이 오네요. 꼭 저장해서 네 기성부에 뭐 여러분 궁금한 거 없나요? 컨그레츄레이션. 궁금한 거다 말해주세요. 다 말해주세요. 터키 안녕하세요. 왜 앉아요? 지금 자는
드림 멤버는 없을 겁니다. 네. 아닌가? 네. 요즘 생각보다 뭔가 시차 적응을 하는 느낌으로 엄청 빨리 잘 때도 있고 엄청 막 8시, 7시 잘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여러분 철러 너무 늦게 자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철러가 막 뭐지? 7시인가? 잤다고 하더라고요 철러 만약에 버블 오면 좀 혼내주세요 옛날에는 내가 좀 딱 말하면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냥 제 말 안 듣네요 베이비 굿나잇 바이바이 들어가세요 요즘 꿀잠 잔? 저가 가장 꿀잠 잔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한 오후에 3시간 잤나? 눈 떠보니까 한 6시 50분이었으니까 되게 어두웠을 텐데 전 새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딱 진짜 너무 아, 일어나자마자 너무 개운하고 너무 좋았어요.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 네. 건강한 게 짱입니다. 세이브 디스 인스타 라이브 꼭 할게요 결혼할까 이상한 우리 결혼할까 에이 넌 근데 막 뭐지? 뭐냐 드라마인가? 그 드라마나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인생은 막 인생은 서른부터지 막 인생은 마흔부터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옛날에는 그런가? 약간 잘 몰랐었는데 점점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뭔가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생각보다 확 바뀌지 않기 때문에 19살에서 20살이 확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넌 아직 얘기야 저는 그쵸 그냥 솔직히 나이는 어린 게 아니지만 인생을 할 땐 진짜 뭐 20살이니까 어리긴 하죠 왜 유유가 있지? 두 개나 지금 막 보니까 봉 프랑스 분 뭐지 봉졸 봉졸 프랑스 분들은
밝은 날 지금 밝지 않나? 아 오후네. 오후 6시구나. 왜 아직 안 자요? 저 여러분들 자면 잘게요. 여러분들이 잘 때까지 는 네, 못 있겠지만 왜냐면 시차가 다르니까. 근데 최대한 뭐 한 지금 2시 21분이니까 제가 거의 이제 한 50분 정도 했었는데 한 시간은 채우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긴 제가 너무 심심해요. 가지마. 무대로 vs 드리미. 무대로 vs 드리미. 솔직히 진짜 질문 보자마자 딱 떠올랐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드리밍도 너무 좋은데 되게 뭔가 우리 드림 바이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무대로는 진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팬미팅 때 무대를 했었는데 그냥 뭔가 보면서 아 좀 더 뭔가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살짝 조금 더 애정 가는 곡이라고 해야 되나? 무대로 좋아요. 식혜를 먹어서 그런가? 단 건 너무 단 걸 먹어서 그런가? 왜 계속 침이 나오지? 'Sincerity is scary vs rubbers.' 아, 일곱처럼 노래구나. 와, 둘 다 너무 좋은데. 'Sincerity is scary and rubbers.' 와, 너무 고민된다. 와, 둘 다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최고는 따로 있기 때문에 둘 다 고르자면 그래도 'Sincerity is scary'가 제일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유명하니까 그걸 부르겠습니다. 지성사연. 사연 진짜 많다. 그리고 한번 지금 계속 제가 근래 최근에 진짜 계속 새벽에만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가끔은 좀 오후에도 켜고 그러려고요. 저녁에도 켜고. 그래서 오늘 사실 원래는 오늘 한 오후 2시쯤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뭐 주말인데 많은 분들이 주말을 즐기고 계실 텐데 굳이 오후에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새벽으로 바꿨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거 왜 질문을 보낼 수 없다는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러게요. 이게 한 개를 보내면 두 개를 보낼 수가 없나? 극단적인 지성이. 되죠. 나도 질문 안 보내줘 짜증나.
지성이 보이려고 보고 싶다. 우와 재밌겠다. 해보 한번 지금 아 NCT 그 릴레이캠 재밌었는데 모닝 인보이스 어때 지성? 죄송해요 제가 못 일어나가지고 근데 뭐 가끔 아침에 깰 때 있으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일 아침 뭐 먹을 거야? 그거는 내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 뭐 먹기는 따로 정해두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아무거나 먹겠죠. 요즘 뭐 마라탕도 가끔 먹고 있는데 모밀을 엄청 먹어요. 모밀하고 치킨 피자나 뭐 항상 가끔 먹으니까 아! 그 스파게티하고 치킨을 자주 먹습니다. 치킨에 이제 치즈소스가 오는데 그 치즈소스가 너무 사기예요. 네. 다음에 우리도 치즈소스라는 노래를 내면 더 좋겠다. 핫소스가 아니라 치즈였다면? 아, 좀 더 내가 좋아했을 텐데. 이건 스포 아니에요. 아니 이제 다 뭐 말하면 다 스포래. 기타 저 기타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뭐 한 시간 정도 배우는 거니까 수업을 들을 거고 듣겠지만 와 이게 생각보다 진짜 정말 잘해지는 데까지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악기가 진짜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타 수업 때 노래를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진짜 완전 뭐냐 베이직부터 완전 기본부터 하려고 뭐 뭐냐 기타 악보 보는 법 그다음에 뭐 소리 딱 치면서 여기는 어떤 의미고 딱 어떤 의미고 아는 거 기본기 네. 근데 그거를 진짜 여유롭게 하는 것까지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뭐. 슬슬 기초가 탄탄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시고요. 내일도 어차피 주말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아 가지마 한 시간이라며 네 한 시간 아 아직 안 됐나요? 그럼 좀만 더 할까요?
먼저 들어가실 분은 먼저 들어가세요. 지금 시간이 아무 되게 늦었기 때문에. 아, 옆에 그리고 지금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왜 이러냐? 내가 언제 밥을 먹었지? 8시. 아, 배우 딱 지금 오는 시간이다. 7시쯤 먹었습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요. 지금 약간 계속 꼬르륵대고 있어요. 배고픈 지성이. 아, 또 지금 늦게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되게 좋은 노래 알고 은근히 진짜 시즈니 분들이 좋은 노래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가끔 제가 노래 추천을 받잖아요. 거기서 그 노래들을 진짜 많이 얻는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노래 제외. 도와줘. 요즘 뭔가 좋은 노래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찾고 하고 있지만 약간 사람의 욕심은 진짜 끝이 없어요. 그냥 걔 다 알고 싶어요. 세상 모든 좋은 노래를. 그다음에 저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지금 틀어져 있는데 이것도 1975 노래인데 1975 She Lays Down 노래 너무 좋아요. 이런 바이브. 정승환님의 눈사람. 너무 좋다. 글루밍 스타 좋아. 오, 글루밍 스타. Peaches by Kai. 카이 형 봤죠? 유비. 유비도 보고 나중에 디성이 이 기타 소리도 직접 칠 수 있겠지? 멋있겠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기타 쌤한테 이 노래를 들려줬죠. 저는 이 정도? 그러니까 치고 싶다. 실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기타 쌤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노래 들려줬는데 조금 듣다가 막 코드를 잡으신데 그냥 그걸 보고서 아 진짜 넘사구나 넘사벽이구나 내가 저렇게 달려야 한
최소 2년? 정말 빨라봐야 1년 정도겠구나. 급하게 먹지 않고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해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해보려고요. 제프 버넷 볼. 나도 이거 나중에 리플레이를 할수 있나? 나중에 이거 한번 나도 볼수 있으면 좋겠다. 진우 형이랑 춤 부위, 아, 춤. 저 인스타 라이브. 춤 부위, 그때 춤 부위 했었지, 맞다. 맞아, 맞아. 아니, 배가 아플 정도로 배고프네, 갑자기. 시간은 정말 많으니까. 제목 알려주라. 아, 방금 내가 제목 안 알려줬나요? 그 검색창에 더1975 She lays down 입니다. 제가 제 음악 취향이 듣는 네, 취향이 이쪽 밴드랑 너무 잘 맞아요. 밴드를 원래부터 좋아하긴 했었는데. 근데 약간 조금 말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약간 논란이 없는 밴드가 아니어서. 그래서 조금 아 원래는 추천 안 약간 아 이거 해야 되나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방금도 노래가 좋은 건 팩트니까. 아 이게 이거 되게 그래도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 저도 딱 뭔가 그런 논란 있는 사람들의 노래 들을 때뭐 음악은 음악이고 뭐 인성은 인성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제가 더더더 좀잘 살려고 하고 있어요. 편하게 누군가가 나를 우리 노래를 듣고 우리를 좋아하는 게 너무 더 좋잖아요. 왜다 나보고 자라고 하는 거지? 난 절대 이 시간에 안 자는데. 근데 방금도 되게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노래 추천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많은 곡들이 들어와서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제가 리플레이 리방 하면서 네, 그럼 많이 다 볼게요. 몇 시에 잘 거야? 피곤하면 자는데 원래
한 그게 한 4-5시쯤이어가지고 아마 그쯤 잘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근데 사실 제가 워낙 감성을 좋아해서 조금 어두운 곳에서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약간 어두운 데서 핸드폰 오래 보니까 좀 눈이 약간 피로해진 것 같기도 해서 그것보다 빨리 잘 것 같아요. 3시 반? 4시? 80살까지 취임권 드릴 거니 오래오래 롱런해줘. 와 아니 아니 상상했어요. 와 취임권 65년 와 미쳤다. 아니 오랜만에 시켜 먹었는데 되게 맛있네 이거. 무조건 바바로 바바리 없이 네 그럼 그럼 뭐 네 전 진짜 그만 들어보겠습니다. 왜 막 너가 안 자면 나도 안 자 이런 분이 왜 이렇게 있는 거죠? 안 되는데. 진짜 뭐 좀 먹어야겠다. 안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뭐 먹고 잘게요. 어우. 네. 바이. 여러분 들어가세요. 힘내시고 네. 연말이니까 연말 마무리 잘 같이 합시다. 파이팅. 아니 이게 라이브를 할 때는 댓글이 잘 안 보여. 어 잘 자 됐다. 오케이 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Good night. Bye bye. 저장하는.